네, 오늘은 중년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의 저자 조숙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중년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의 조숙경 작가입니다. 저는 도전을 좋아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년의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 이제 중년에 대한 책을 써주셨는데 네. 혹시 이 주제로 왜 쓰셨을까 궁금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중년의 나이다 보니까 생활하면서 이때까지 그런 생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아직 저는 사실 이제 중년의 나이는 아직 못 미쳐가지고 네. 대한민국에서 중년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짐작이 되지 않거든요. 네. 대한민국 중년들이 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중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뭐 건강상의 문제, 뭐 네.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뭐 노후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고 네.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삶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뭐 경제적 문제, 또 건강 문제, 뭔가 가족 을 비롯한 관계 문제 네. 이 세 가지를 크게 네.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어떤 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 문제가 네. 아무래도 제일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건강이 딱 나빠지니까 네. 이제 어떤 것부터 딱 달라지기 시작한가요? 달라지는 게 그 건강이라는 게 네. 갑자기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이제 예전에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라면서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왜 이럴까 하면서 자꾸 그런 후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건강을 그렇게 나빠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때 코로나 시기 때 네. 아무래도 집에 좀 장기간 머물다 보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를 많이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지냈는데 네. 그 넷플릭스 보면서 뭐 탄산수라든지 탄산수에 네. 레몬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커피를 먹으면서 좀 위가 좀 안 좋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좀 자극적인 거 레몬 먹고 탄산수 먹고 그래가지고 그게 더 이제 겹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먹는 거 일종의 뭐 가공식품이 이제 좀 치명적으로 원인이 된 건가요? 네, 그게 좀 치명적인 것도 있고 좀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 써주신 거 보니까 네. 이제 남편분이 갑자기 네. 회사를 좀 쉬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 소득이 줄어드는 그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 남편분이 갑자기 이제 작가님한테 네. 이제 나 좀 쉬고 싶어 쉬면 안 될까 했을 때 네. 어떤 상황이셨어 그때? 그때 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이제 네. 그만두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맨 처음 든 생각은 남편이 얼마나 힘이 들면은 직장을 그만두려고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남편을 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쉬면서 함께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육아도 같이 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니까 좋았거든요. 네. 좋았는데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한 1년 좀 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일자리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그쵸.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이제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저랑 계속 쉴 생각을 예 네.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언제까지 네. 쉬고 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물어보면은 남편은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고, 회피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취미 생활에 몰두하면서, 네. 육아라든지, 집안 일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고. 그것도 안 했어요? 집안일도 안 하고? 처음에는 같이 했는데, 네, 네. 차츰차츰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좀 싫어하면서 회피하고, 그냥 자기 그냥 취미 생활을 하면서, 거기만 몰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부부 사이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남편이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 좀 쉬고 뭐 이제 뭐 새로운 일자리도 탐색도 해보고 그렇게 네. 이제 한 1년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네네. 1년이 지났는데도 뭐 어디 뭐 가겠다는 말도 없고 뭐 하겠다는 네네. 말도 없고 약간 네네.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더라.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면은 남편분이 자꾸 이제 뭐 피하고 네. 회피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아, 그럼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왜 그 당시에 남편분이 왜 그런 거 회피하셨을까요? 네. 지금 생각해도 네. 그때 그냥 남편이 좀 회사 생활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만의 그런 휴식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남편이 네. 쉬고 싶은 그 시기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남편분이 이제 일자리가 없는 시기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 시기가 작가님한테 기회가 되었다고 나중에 책에 써주셨잖아요. 아, 네. 이제 어떤 측면에서 기회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외벌인 그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쉬니까 네. 가족 전체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두려움이 느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네. 그 한정된 돈에서 그냥 지출을 해야 되고 또 예전에 누렸던 것을 똑같이 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답답함도 있었고 제가 또 시골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네. 더 답답했고 네. 제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막막했고 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좀 생활을 계속 쭉 이렇게 견디면서 그냥 아이들 케어하면서 그렇게 견뎌나갔는데 그러다가 뭐 남편이 또 어느 순간에 네. 방황을 끝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네. 했는데 그 시작하려고 했던 게 이제 네. 또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시골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새로운 또 기회가 생긴 거죠. 남편분이 이제 네. 서울 쪽에 새로운 네.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서 네. 그쪽에 가족들 다시 오게 되고 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 작가님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네. 그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네. 일을 하셨던 경험이 써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일들을 좀 해보셨나요? 네, 제가 체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뭐 장기간에 뭐 시간을 요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좀 무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가능하면 그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알바를 선택해서 했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네. 제가 길을 가다가 그 벽에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네. 전단지를 보니까 인구주택 총조사를 한다는 그런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한 3주 정도만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선택해서 하게 됐고 또 각 이렇게 마을에서 보면은 네.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있어요. 네.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네. 쓰는 일도 했었고 네. 또 월간지를 출간하는 그런 소규모 출판사에서 그 육아휴직을 간 그 저기 직원을 대신해가지고 네. 독자들 관리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카드 네. 예, 회원들 모집하는 그런 예, 모집 일도 했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했던 것들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게 네. 이제 뭐 그 정기적 국가에서 하는 조사인 거잖아요. 아, 이게 그죠? 그렇죠. 뭐 어떤 가구 몇 명이 살고 뭐 소득 예, 이런 예, 거 이런 예, 거잖아요. 예. 이런 거 하면은 어때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네.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에 조사원들이 뭐 나와서 물어보고 이럴 때. 네. 잘 응답 안 하긴 하거든요. 너무 뭐 시간이 없기도 하고 네, 뭐 굳이 내가 내 개인정보를 또 네, 이렇게 네. 노출을 또 해야 되나 이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네, 네, 네. 실제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금방 하셨듯이 네. 예, 대답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그쵸. 걸 물어본다는 게 네. 되게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불쾌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링크를 보내주는 건가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네, 하는 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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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 사이트 네. 들어가서 직접 가구원이 직접 조사하는 그런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네,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하셨던 업무는 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발품 팔아가면서
그, 예, 한 가구에 이제 그 가족 수가 어떻게 되고 뭐 방 개수라든지 뭐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조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럼 혹시 뭐 조사하면서 있었던 뭐 일이라든지 뭐 기억나는 사례 뭐 이런 거 있나요? 기억나는 사례가 제가 그때 이화여대 근처에서 했었거든요. 이화여대 근처에서 했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학교 근처다 보니까 유학생들도 많고 예, 혼자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그래서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거나 밤에 찾아가서 직접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했어요. 이제 중년이 되고 나서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하나 꼽아주신다면은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삶에서 좀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쫓기면서 그냥 앞만 보고 그렇게 좀 전투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좀 후회되는 게 좀 더 여유롭게 가족들이 함께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하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런 프레임,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가족들을 끼워 맞추려고 했고 그리고 그 틀에 벗어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네, 가졌던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네, 어떻게 벗어나셨어?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를 조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지 않고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고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그 부분은 이 경제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일까요?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일단은 꼭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게 물론 돈도 들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요하지 않는 그런 여행도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간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산을 간다거나 가족들끼리 그죠? 그런 걸로 해서 뭐 경제적으로 뭐 돈을 많이 뭐 요하지 않는 그런 여행도 충분한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뭐 그거를 좀 생각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 그 심적인 여유 자체가 없었던 거. 네, 그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놀러 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그냥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그런 거에 당연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 남편분이 좀 그 일을 안 하시던 시기가 좀 길어지면서. 부부 관계에 조금 이제 위기가 이제 왔었다 하셨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그 위기가 극복이 잘 됐나요? 네, 극복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특히 더 황혼이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부부 간에 뭐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따로 사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배우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말 부부를 추천드려요. 주말 부부? 네네. 제가 지금 주말 부부 9년 차인데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주말 부부는 3대가 덕을 쌓아야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주말 부부를 하다 보면은 떨어져 있다 보면은 이렇게 섭섭한 그런 마음보다는 예전에 잘 해주지 못했던 그런 미안한 마음, 후회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서로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반갑고, 베스트 프렌드처럼 그동안 있었던 얘기하면서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생기면서 없던 사랑도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배우자에 대한 상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기대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실망을 한다거나 뭐 원망을 하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상대한테 원하는 걸 자기 자신한테 해주는 방법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제2의 방법, 제2의 대상자로 뭐 제3의 그런 상대를 선택해서 또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방법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뭐 그 기대감이라는 게 뭐에 대한 기대감인지 뭐 뭘 해주는 건지. 남편한테 네. 받고 싶은 그런 선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선물을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 선물을 제가 그냥 저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이런 거네요. 그냥 뭐 아 남편이 뭐 꽃다발 네. 하나 사왔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남편이 안 사오면 이제 실망을 하니까 네. 그걸 내가 산다. 아 예예. 예. 제가 저한테 선물을 하고 아니면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뭐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네. 제가 또 아이들한테 좀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또 해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말 부부를 이제 처음 하자고 하신 거는 작가님이신가요? 아니요. 남편분이?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를 해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았던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고 네. 작가님의 삶의 행복도와 만족도도 높아지더라. 네.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네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시거나 작가님 네. 책을 보고서 네. 아, 우리도 한번 주말 부부 해볼까 이런 분이 네.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작가님은 자연스럽게 됐지만 네, 이제 네. 오 이게 뭐 부부관계 회복에 더 좋다는데 해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네. 혹시 뭐 주의사항 있을까요? 주의사항이라면은 네. 제일 뭐 기본적인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믿음 그게 제일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네. 뭐. 딱히 그런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이 이게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죠, 이게. 예. 그렇죠. 이게 믿음이 네. 없으면 이게 어쨌거나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믿음이 예. 없으면은 뭐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서 벗어나면 왜 그렇지 하면서 그쵸. 의심을 하게 되고 그쵸, 또 거기서 그쵸. 또 막 이렇게 사태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네. 남편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으신 건가요? 네, 확실히 있어요. 네. 그 이제 중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네. 중년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의미이신가요? 중년이 되면 물론 네. 두려움이 들기도 해요. 그 두려움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두려움을 보통 우리는 회피하거나 그거를 잘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제일 먼저 중년이 되면은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데 네. 노안이 온다거나 네. 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그런 건강, 저처럼 건강 이상이 그렇게 오기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가 안 좋다 보니까 음식을 아무거나 이렇게 막 먹지를 못해요. 특히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커피를 못 먹는다는 그런 사실이 좀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렇지만 뭐 언제까지나 막 속상해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우울해할 수는 없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 대신에 이렇게 티를 마시면 되고 또 제가 또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여행을 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저한테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또 여행지 가서 여행을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행복해질까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방법이 있고 그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년이 이제 네. 그냥 뭐 굳이 이게 딱 정해지는 거 아니지만 이전을 생각하면 청년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청년에서 딱 중년이 됐을 때 네. 뭐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남편하고 아이들이 좀 주는 그런 행복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많이 행복감을 느꼈는데 네.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다 독립을 이제 하니까 같이 네.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네. 네.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혼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약간 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네, 네. 삶을 살게 되는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체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늘어난다는 게 중년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네. 중년 이후에 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중년 이후의 그 삶은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여러 부분에서 또 자유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니까 뭐 예전처럼 아이들한테 많이 뭐 신경을 쓴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줄어드니까 저한테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만의 그런 시간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네. 그 저만의 그런 시간을 그냥 이렇게 허투루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자신의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이제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서 네. 중년 이후의 그런 삶은 조연의 삶이 아닌 주인공으로서의 그런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년을 주인공으로 산다는 거는 네.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예전에는 네. 가족들한테 시간을 많이 네. 예, 보내고 가족들이 중심이었죠. 예, 저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그랬는데 이제 가족도 좋지만은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집중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혹시 그런 건 없으셨어요? 뭐 이걸 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나? 그 이제 다 네.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독립을 하니까 그 약간 네. 허탈감이라든지 약간 네. 허무감 때문에 네. 약간 그 우울한 기분을 느끼시는 이제 네. 그 이제 엄마, 네.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있다고 저 들었거든요. 네.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게 있을까봐 제가 네. 좀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 빈둥지 증후군이 오기 전에 미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네. 제 나름대로 뭐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사실 자원봉사를 예, 했었어요. 네. 자원봉사를 하니까 이제 확실히 그 자녀들의 그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런 네. 약간 우울한 기분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네, 해소가 됐었어요. 그럼 혹시 뭐 자원봉사 말고 뭐 그런 이제 우울감을 느끼시는 네. 분들이 네. 해볼 만한 뭐 활동이나 네. 추천할 만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자원봉사 말고 뭐 자신이 관심이 있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네, 네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네. 구독자분들에게 네. 많은 중년들이 중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우리 중년들은 그 힘든 상황을 잘 견뎌왔고 지금도 잘 견디고 있고 앞으로도 잘 견뎌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타인이나 뭐 가족보다는 이제는 좀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중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뿐의 존재는 저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있어야지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맞아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예, 돌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년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의 저자 조숙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